지금의 경우도 그렇죠. 뭐 유명세로 따지면 마르티네스 선수가 훨씬 강해 보이지만 예. 고상훈 선수 역시 못지않게 그런 능력을 또 갖추고 있는 선수인 그렇죠. 거죠. 3세트 남자 단식 경기 고상훈과 마르티네스의 대결 출발합니다. 선공은 마르티네스. 득점. 이 크라운 에테 팀의 강점은 정말 선수들이 굉장히 젊은 층으로 형성이 돼 있으면서 그 끈끈함 그리고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심리적인 부분에서 빨리 끌고 빨리 씻고 그런 부분은 젊은 선수들의 특징이 좀 있긴 합니다만 경험이 쌓이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걸 또 김재근 선수가 잘 컨트롤을 해주고 있다는 거. 특히나 이 마르티네스 선수는 단식과 복식 모두 성적이 좋습니다. 네, 그렇죠. 팀의 중심으로서 승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에이스고요. 확실하게 지난 시즌의 부진한 모습은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단식에서 4승 1패, 복식에서 4승 2패. 마르티네스. 현재 2연속 득점. 다시 득점. 3대 0. 첫 시작부터 상대와의 점수 차이를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연 좋네요. 네. 찾아가요. 그렇습니다. 확 터져봤습니다. 4대 0. 그러니까 저런 공을 칠때 내가 힘을 어디다 쓰느냐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예. 앞공 두께만 딱 보고 그냥 평상시에 내가 하는 스트로크를 그대로 할수 있다는 거참 자신감이죠. 그렇죠. 또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는다고 해도 팔이 그렇게 훈련이 안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진짜 당구를 다른 그 종목과 마찬가지로 운동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그냥 단지 몸으로만 익히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익혀야 되는 시스템, 그렇죠. 이론과 그다음에 동작 반복을 통해서 익숙하게 예.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미세한 그 감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타고난 감각보다는 훈련을 통해서 예. 만들어지는 감각이 훨씬 더 중요한 예. 게이 당구죠. 고상훈 선수 1이닝. 자, 제 일목적구를 쳐내지 못했습니다. 넣어치기를 시도하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뱅크샷을 시도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뭐 선수의 입장에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초반부터 너무 과한 샷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야,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요. 와, 소리가 나왔는데 공 진행이 너무 살아 있으니까 예. 짧아질까 봐. 네. 공 따라서 그 그렇죠. 음성도 좀 네. 달라지고 있었죠. 약해졌다가 이제 예. 거의 득점 쪽으로 가니까 다시 강해지는. 예. 재밌네요.
일종의 응원이네요. 예. 네. 자, 그 응원에 보답하듯이 마르티네스가 점수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 뭔가 이 크라운에테 라온 팀에는 그 끈끈함이 느껴져요. 예. 지금 이 마르티네스 선수가 경기를 하러 지금 나와 있을 때 단원 모두가 서서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팀과는 확실히 좀 그 분위기가 다른 예. 그런 좋은 점,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끈끈함이 느껴지는 크라운에테. 네. 3연속 득점 7대 0. 자, 상대에게 손을 흔들면서 네. 자, 의도하지 않았던 스트로크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네. 끌기와 감기가 거의 같이 일어났는데 예. 아, 아쉽네요. 자, 이번 공격 빠지면서 7대 0. 3득점하고 물러납니다. 네. 100점. 더블 쿠션으로 첫 포인트를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걸어치기 실패. 자, 영향이 컸죠. 지금 예. 7대 0의 스코어가 되고 말았는데요. 자, 이번 이닝에 좀 힘을 내야 됩니다. 제목 좋고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2점째. 자, 추격을 시작하는 고상훈 선수. 자, 빨간 공 흰 공의 왼쪽으로 키스 빼면서 옆돌리기죠. 지금은 정말 아쉽네요. 내공 출발 자체가 코너 쪽에서 출발한다 해도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50각에서 출발을 한다고 해도 반대편 코너를 들었을 때 떨어지는 각이 짧은 각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정도 예. 완벽하게 코너를 돌았을 때 네. 근데 그게 아래쪽 단쿠션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코너를 돈다 해도 굉장히 길게 오기 때문에 적응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예. 근데 그걸 짧게 이제 시도를 했다는 게 예. 아, 그건 선택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키스를 잘 빼면서 회전을 잘 이용해서 이제 길게 맞추는 게 더 예.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치고 나서 굉장히 후회하는 모습이 나왔죠. 예. 아, 다른 선택을 내릴 걸. 네. 예. 오우. 고상훈 선수의 경우 굉장히 잘 치고 공속도도 좋아서 코너 비슷하게 돌았지만 그게 굉장히 길게 간 거. 네. 치고 나서 없는 공이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전에 좀 계산이 좀 덜 됐을까요? 아니면 스트로크를 하고 보니까 잘못 쳤을까요? 충분히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거 조금 더 특별한 스트로크를 하려고 했는데 예. 키스 빼는데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놓쳤을 수도 있죠. 예. 앞돌리게 짧게 노렸습니다만 키스 굉장히 거칠어요. 네. 뭔가 조금 더 고상훈 선수가 섬세한 당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치려고 했는데 두께 실수가 나온 거겠죠. 예.
와, 네. 저렇게 걸렸기 때문에 그나마 빨강홍 쪽으로 온 것이지, 자신의 의도대로 됐다라고 한다면 저 공은 이공 역시도 없는 공이 될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리버스로 쳐서 더블 레일이 돼야지만 이 각으로 오는 공이죠. 예. 아, 그래도 뭐 저렇게까지 회전이 이용되면서 끝까지 내려가는 정도의 파워 대단합니다. 네. 뱅크 샷을 노립니다. 네. 들어갔어요. 뱅크 샷 득점. 조상우. 섬세한 거란 이런 거야. 또 예. 보여줍니다. 김규식 위원의 얘기를 좀 들었나 봐요. 예. 제가 무안해지는데요. 자, 단숨에 2점. 뱅크. 들어갔어. 연속 뱅크샷 득점. 6대 7한점 차. 뱅크샷이 양념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 예. 아, 그걸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주식처럼 먹고 있죠. 네. 연결이 되면서 좋은 포지션이 또한번 나왔어요. 아, 오늘 이상하게 이 옆돌리기에서 실수가 많네요. 아까는 코너를 돌려도 안 되는 공이었고, 이번에는 코너를 돌리면 더더욱 짧은 공이었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도 되는 공인데, 지금 쳐놓고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는, 맞게 쳤는데 왜 이게 이리 가지? 이렇게 예, 지금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계산착오일 수 그러니까 있네요. 순간적으로 계산착오 하는 거죠. 자, 이미 제2 목적구는 키스가 나 있고요. 득점 없습니다. 확실히 크라운에테 나온 팀은 선수가 나가면 다 같이 일어나고 예. 들어오면 다 같이 아, 앉고. 팀 분위기 너무 좋네요. 네. 고상훈 선수의 5이닝. 자, 뱅크 샷을 다시 시도합니다. 오, 들어가요. 아, 이번 지금 역전. 벌써 세 개째 뱅크샷이죠? 예. 바로 전 이닝에서 연속 뱅크샷 득점을 통해서 빠르게 추격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 역전까지. 아니, 이렇게 섬세하게 잘칠수 있는 선수가. 예. 네. 옆돌리기. 자. 네. 오늘 옆돌리기가 문제네요. 예. 조금. 네. 좀 어려움을 겪고 묘하게도, 있습니다. 네. 묘하게도 옆돌리기가 계속 말을 듣지 않고 예. 있습니다. 하지만 역전에 성공한 고상훈. 오, 볼 하나만. 네. 야, 아쉽게 물러나는 마르티네스. 있어요. 점수로 연결되면서 9대 7. 이제 고상훈이 차이를 벌립니다. 자, 회전 끝까지 살리는 그런 느낌.
자, 지금부터 정말 조심해야죠. 예. 코너 깊숙이 맞고 네. 나왔죠. 그리고 득점. 좋습니다. 네. 연속 포인트 10대 7. 자, 임정숙 선수를 밝게 만들었어요. 예. 고상우 선수가. 자, 다음 혼합복식에 임정숙 선수가 출전을 대기 중인데요. 네. 아, 강동훈 선수에게 주눅이 들면 안 되고 예. 강동훈 선수에게 잘 의지를 해야 되는데. 예. 자, 키스는 잘 빠졌고 뒤쪽에서 각도가 좋습니다. 네. 뱅크샷 시도가 득점으로 연결. 이제 12대 7. 자, 동료들을 모두 기립하게 만드는 고상원 선수의 스트로크. 득점 연결. 살짝 감아서. 예. 빠질 틈 없습니다. 또 돌리기 시작했어요. 손목이 부드럽습니다. 13대 7. 연속 득점으로 5점을 한 번에 냈고요. 네. 자, 회전 많이 주고 친다면 빨간 공을 굳이 돌리지 않아도 포지션까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착각이 있어요. 분명 내공과 일자구가 기울기가 예. 굉장히 서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공을 치기만 하면 앞으로 자동으로 가는 그런 길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회전을 빼고 스트로크를 잘한다 하더라도 두께를 두껍게 써버리면 애초에 원쿠션으로 들어가는 기울기가 긴 각이 형성이 돼버리는 거죠. 예. 굉장히 불리한 방법이거든요. 대패전 있습니다. 한점 따라가는 마르티네스. 깨쳤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이 플레이를 할때 득점이 됐을 때는 포지션 플레이, 안 됐을 때는 수비,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는 게이 선수들이거든요. 예. 고상훈이 볼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볼이 지금 쿠션에 거의 가깝게 붙어 있죠? 공 모양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처음에 심판이 가까이 다가서 쳐다본 건, 혹여나 이 뱅크샷을 시도할 수 있는, 쿠션에 노란 공이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예. 아, 뭔가 또 특이한 공격을 한번 할 거, 아, 큐미스. 뭔가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었는데 어떤 예. 그림이 나올까 기대를 했는데, 이어지지를 못하네요. 아까 옆돌리기를 잘했어야죠. 아, 리버스 공격을 했네요. 아, 이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네, 회전을 뺐어요. 2에서 서야죠. 아, 조금 덜 섰습니다. 많이 내려가긴 하겠습니다만, 예. 네. 자, 양 선수가 공 타러 물러나면서. 자, 판이님 공격 이제 이어집니다.
네, 지금 정도 상황이라면 치고 나서 항상 후회하죠. 역회전 조금만 더쓸 걸. 예. 참, 이 운영을, 경기 운영을 하면서 어느 비율로 두께, 또 회전, 참 그렇죠. 그 선택이 참 고비인 것 같아요. 예. 짧아지는데요. 하지만 지나갑니다. 고상훈이 득점 없이 물러납니다. 네. 원에서 투로 갈때 속도가 좀 붙으면서 탄력 있게 팍 꺾여 들어가는 예.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시도한 공인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자, 마르티네스 선수 어려워 보이지만 찬스죠. 네, 좋습니다. 들어갔죠. 점수로 연결. 참, 공이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이거 힘이 있으면 될수 있어요. 자, 머쓱하게 한번 머리 한번 만져봤습니다. 자, 여전히 넉 점을 앞서 있습니다. 고상훈 선수. 네.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14대 9. 다음 공도 좋습니다. 예. 세트 포인트. 3세트 가져올지. 두께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있는 공인데요. 얇게 처리하면 되는 공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울 것 같습니다. 너무 얇은가요? 안 네. 들어갑니다. 한 점이 쉽게 찾아오질 않습니다. 갑니다. 들어갔어요. 뱅크샷. 걸어치기가 성공되면 노란 공이 가는 방향이 레일 타고 쭉 가고 그게 힘 조절이 됐다면 옆 돌리기가 서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욕심내지 않고 그냥 짧은 각으로 그대로 칩니다. 네, 좋습니다. 12대 14, 이제 두점 차. 2점 차가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3점을 끝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항상 후반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실수를 줄여야 되고. 만약에 마르티네스 선수가 끝내게 된다면 고상우 선수는 마지막 이 직전 이닝에 그 공격이 못 내야 아쉬울 수 있는 상황. 들어갑니다. 13대 14, 이제 한점 차.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예. 자, 결국은 이거네요. 네. 코너를 깊숙이 돌아나오면서 실패. 그러니까 출발한 각 자체를 본다면 예. 코너를 돌면 맞아야 되는 공이에요. 근데 내 공이 아래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저런 공을 칠때 하단 주기가 싫거든요. 그 당점을 조금 편한 내가 치기 편한 중이나 중상단에서 놓고 치면 코너로 올때 애초에 침방 쪽으로 공이 계속 휘면서 들어오니까 예. 각이 퍼져나가지를 못하고 지금처럼 오므라드는 거죠. 자, 직접인가요? 들어가나요? 깁니다. 하지만 지나갑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한두 점 싸움에서 피를 말리는데요. 선수들이 스트로크를 할 때마다 고개가 계속해서 겨우 탈 수밖에 없죠. 자, 뱅크샷 놀입니다. 한 번에 끝이 날까요? 네. 실패. 뭐, 세 세트 연속 이런 스코어 차이, 이런 예. 상황이 생기네요. 확실하게 끌어야죠. 갑니다. 네. 들어갔어요. 결국 오상원 선수가 마르티네스를 꺾고 3세트 남자 단식 경기를 가져옵니다.